우리나라 부동산 규제를 다 풀어줄 때잖아. 왜 그렇게 갑자기 몽땅 다 풀어준 것 같아? 또 누구 살려주려고 그래? 건축업자들이 로비를 했나 봐. 미분양이 되면은 완전히 부동산 시장 죽을까 봐 그렇게 했다는데 거기에 또 누가 관련이 되어 있을까? 국민들, 젊은 사람들, 집 마련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거기에 낚이면 큰일 나는데 거기에 낚여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놓치면 안 되는데 하고 덥석 물면 안 되거든. 젊은 사람들 아주 조심해야 된다. 지금 돈 있는 사람들 한탕 하려고 그렇게 된 거거든. 난 그렇게 보거든. 아직은 절대로 좋은 가격 아니고 지금 분양받아가지고 또한 30, 40% 떨어지는 그런 꼴 안당하려면 뛰어들면 안 된다. 내가 잘 몰라도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들의 아주 빠른 속셈이 보이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규제를 다 풀어줄 일이 아니거든? 아무리 바보래도? 그건 될 대로 되라야 이제 막가는 정부야. 이렇게 무능을 넘어서 가지고 대책이 없는 논리적으로 아무것도 안 맞아 떨어지는 이런 정부는 아주 위험천만이라니까. 큰일 날 정부야, 지금. 누가 그렇게 한 거야? 원희룡이 그랬나? 교부 장관이 그랬나? 누가 그런 거야? 나는 그거를 아주 큰 원흉이라고 보거든. 우리나라 부동산을 완전히 망쳐먹을 진짜 위험한 짓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 아주 큰 그림을 또 그리고 있는 거야. 돈에 먹으려고. 원희룡이 그런 거지? 국토부 장관이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들은 똑같아. 레골랜드 김진태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손을 보면은 꼭 이익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랬지? 그 김진태가 괜히 혼자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거 다 지령받아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지가 무슨 재주로 자기 혼자서 겁도 없이 그랬겠어? 내가 그랬잖아? 그 말을 한 적이 꽤 오래됐는데 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대. 어디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절대로 김진태 사태도 김진태 혼자 한거 아니고, 원희룡도 원희룡 혼자 하는 거 아니지. 다 지령이 내려와서 하는 거지. 그런 지령을 내렸을 때는 주가 조작처럼 이미 플랜이 짜져 있다는 거야. 거기서 또큰거해 먹으려고 같이. 에이쿠. 정말 사람들 국민들 죽어라 죽어라 하는 그런 정부네. 너무 가만히 돼. 큰일 나. 지금부터 한30%더 내려가면 사면 돼. 내년 초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바닥을 쳐서 살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덥석 물면 큰일 난다.